안녕하세요. 팔레인무 5분 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5일자 팔레인무 형사 압수 절차 위반과 증거 능력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2월 1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4938 사건 판결입니다. 8레인보 요인은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인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성폭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관한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했고 어,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7차례 거쳐서 몰카를 촬영합니다. 뭐, 이상한 사진 찍었겠죠. 근데 피고인이 이제 2017년 9월 4일날 횡단보도 앞에 있는 치마 입은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합니다. 그, 상, 그 자리에서 적발이 돼요. 적발이 돼가지고 휴대폰을 경찰, 이제 적발된, 잡힌 상태에서 경찰에 출동하고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이미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출해가 경찰서까지 간 다음에 경찰서에서 이제 그, 사, 그 피고 있는 상태에서 그 휴대폰을 보니까 그 사이에 다리 사진을 삭제해버렸어요. 삭제하니까 못 찾고 막 찾으려고 막 찾다 보니까 다른 여성의 신체 촬영 사진이 발견됩니다. 아까 말한 7 차례에 걸쳐서 촬영한 거.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다른 범행이 있다는 진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경찰이 피의자의 참여권 없이 이걸 포렌식을 해가지고 1번, 7번 영상 파일을 압수하고 목록도 상세 목숨을 교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요게 문제예요. 그니까 그 앞계까지는 뭐 그런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압수를 한 상태에서 이제 피해자를 갖춰져는거예 그 삭제된, 삭제된 요거 8번 파일을 찾으려고 포렌식을 맡겨서 삭제제를 복원시키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그 영상파일을 하면서 참여도 안하고 뭐 구체적인 상세 목록 작성을 안하고 그냥 압수를 해서 증거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이 그거는 증거능력 없다. 참여권도 안 됐고 목록도 안,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해서 증거능력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과연 이렇게 이미 제출된 전자증고 탐색할 때 이렇게 참여 기회 제공 안 하고 증거능력 교부 안 하면 증거능력 없는 거냐.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과정의 성질과 내용,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이 압수색이 위법하다고 볼수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 제출 당시에 피고인이 동석관 자리에서 1번, 7번 영상물을 발견했고, 그 자리에서 범행도 자백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참여기의 미제공, 목록기, 미기요부 시에 증거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증거 인정된 거죠. 참여 계 제공 안 했고, 목록 도 교부 안 했는데, 증거가 인정됩니다. 왜냐면, 이미지를 장시해서 피고인이 같이 본 자리에서 확인했고, 범행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처벌의 필요성이 앞선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폭법 이게 아주 8렴치 범위죠. 8렴치 범위고, 심지어는 뭐 발각되니까 막 영상 지워버리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절차 위반이 곧 권리의 침해입니다. 지금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실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면 증거는 인정된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절차를 위반한 그 자체로 권리 침해가 된 거예요. 왜 참여 기회 보장 안 하고 목록 교부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실적 침해인지 여부를 처벌의 필요성으로 자꾸 바꿔버려요. 그래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면 실질적 침해가 안 되면 절차 위반 괜찮다는 겁니다. 다 괜찮아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물카 촬영 있으면 현장에서 다 확인해서 뭐몇번몇번뭐이따 라고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절차 참여 기회 제공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몽도 교안 하고도 다 인정돼요. 이 판례 때문에 다 인정돼요. 결국은 절차를 지키지 않는 실무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해당 사례에서는 변호인 선의 후에 과연 앞 절차 참여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도 불명확합니다. 이거는 원심에 매우 타당합니다. 이거는 대법원이 절차를 수사 기관이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경고 효과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절차를 위반하는 수사관의 관행에 면제부를 주고 있는 판례입니다. 이런 판례는 빨리 없어져야 돼요. 이런 판례는 매우 안 좋은 판례고 결국 수사기관의 입법을 계속 조장하게 되는 판례인데 뭐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 언젠가는 없어져야 되고 매우 안 좋은 판례라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